오늘은 9일차 운동입니다. 바로 팔뚝살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고요. 많은 분들이 팔뚝살이 단순히 뭐 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팔뚝은 자세 때문도 커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이두근이 짧아진 상태 그리고 날개뼈가 앞으로 나온 라운드쉴더 자세로 근무를 하게 되면 점점 여기가 짧아지면서 이 팔 뒷부분이 앞으로 끌려나오면서 어깨가 말리고 팔 뒤가 정면에서 보이다 보니까 팔이 두꺼워 보이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세 교정 운동 그리고 2두는 풀어주고 3두는 강화해주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팔뚝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앉아서 2두근을 마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물조물 이 팔 이쪽에 붙어있는 근육을 크게 이 팔뚝 통통한 부분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손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두근이 만졌을 때 아파서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한 축당 50초씩 풀어주겠습니다. 살살 풀어주시고 위아래 골고루 이 부분을 풀어주세요. 한쪽 50초 풀었으면은 이번엔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폼롤링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폼롤러로 풀어주게 돼도 생각보다 통증이 엄청 강해서 놀라실 거예요. 또 이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어깨만 펴는 동작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두도 타이트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두근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옆으로 누워볼게요. 암서클 동작을 해주실 거고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바닥을 긁어주실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손 등이 계속 바닥을 스치면서 넘어갔을 때는 가슴까지 열리고 계속 바닥을 쓸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한쪽 다 50초씩 가볼게요. 암서클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골반은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상체만 열기 때문에 이 말려있는 등을 전체적으로 펴주고 팔뚝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라운드 숄더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Why won't you reappear? Things that I said came out totally wrong. Can't speak of the truth when it's tainted. I fell into a big black hole. It got me stone cold. 반대쪽. 시원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누워서 하는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가볼 거예요. 바닥에 누워주시고요. 덤벨을 잡아서 얼굴 앞에 위치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만 뒤로 넘겨서 대각선 상태에서 팔을 고정해 주실 거예요. 덤벨을 서로 붙이는 힘을 넣어주시고 그대로 팔을 유지하면서 뒤로 접었다가 위로 펴주실 겁니다. 이렇게 50초씩 두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좋습니다. 이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하실 때에는 얘를 팔꿈치를 몸 완전 앞에서 고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넘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대각선 각도는 유지하시면서 팔꿈치만 그대로 접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펼 때도 팔꿈치는 축으로 해서 고정해주시고 펴주시는 겁니다. 50초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덤벨 킥백 동작 해보실 거고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열어주시고 살짝 상체를 숙여주실 거예요. 팔꿈치 고정하고 그대로 뒤로 펴내면서 팔 뒤에 추가 자극을 주실 거고요. 50초씩 두 세트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덤벨 킥백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자세는 펼 때 같이 팔꿈치가 뒤로 밀려버리는 자세예요. 팔꿈치 뒤로 밀리지 않게 바른 자세는 고정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펴주세요. 한 세트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팔 뒤가 얼얼하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앞쪽으로만 수축한 운동을 많이 하셨다면 오늘의 루틴은 앞쪽은 풀고 뒤쪽을 강화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뒤가 많이 아프시다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운동은요,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덤벨을 받쳐주시고요. 그대로 위로 넘겨서 뒤로 보냈다가 펴주실 겁니다. 딱 뒤로 넘기는 순간 팔이 아린 느낌이 들면은 앞에 동작을 제대로 해주신 겁니다. 50초간 가볼게요. 좋습니다. 한 세트 더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넘길 때 팔꿈치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팔 아랫부분 여기만 접었다가 폈다 한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의 팔뚝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10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I'm calling shot in.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